교회 안에는 제가 거의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는 서재가 있습니다. 저는 서재에다가 철 따라서 화분을 한 개 혹은 두 개씩 들여놓곤 합니다. 그런데 이번 겨울에는 화분이 순환을 좀 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서재에 들어올 때에는 터질 듯한 싱그러움을 자랑하던 화초가 한 달이 못 가서 잎이 생기를 잃어버리고 시들시들해지는 것입니다. 물도 주고 정성껏 손질을 하는데도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빗으로 일을 하는 자매가 실내 공기가 건조하고 탁해서 그렇다고 하면서 창문을 하루에 한두 번씩 열어주기도 했습니다마는 신통하지를 않았습니다. 결국은 통풍이 더 잘 되는 곳에다가 갖다 두어야 한다면서 화분을 밖으로 옮겨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중환자 신세가 되어서 밖으로 옮겨지는 화분이 저에게 한 가지 매우 값진 진리를 깨우쳐 주었습니다. 한때는 온유월의 실록처럼 활력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던 형제들이 왜 갑자기 생기를 잃어버릴까? 왜 기쁨이 사라지고 열심히 식어버릴까? 왜 시험 앞에서 맥을 추지 못하는 나약한 사람이 될까? 왜 그 관심사와 그 모든 생각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속된 것에 기울어질까?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 저는 한 가지로 대답합니다. 기도를 못하고 있던지 기도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대답합니다. 흔히들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을 합니다. 통풍이 잘 안 되는 방에서 숨을 잘 쉬지 못한 화초가 시들시들해지듯이 기도하기를 게을리하는 사람은 그 영혼의 호흡장애가 일어나서 결국은 영적으로 병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모두가 기도원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철야기도에 꼭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새벽기도에 개근을 하시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어떤 형식과 어떤 틀에 박힌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것이요. 더 평범한 이야기로 한다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주님께서 조용히 앉아서 기도하시고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기도하시고 일어나시는 모습을 지켜보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주여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하고 간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간청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유명한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본문을 앞에 놓고 적어도 우리는 세 가지 정도 중요한 진리를 우리 스스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모두는 기도의 자극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 보면 제자 가운데 누구였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느 한 제자가 예수님에게 간청했습니다. 주님의 그 기도하고 일어나시는 모습을 보고 매우 강한 자극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도 그 자리에 많이 있었지만은 그는 특별히 주님에게 다가가서 주여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하고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그 제자가 예수님의 기도 모습에서 큰 자극을 받은 것입니다. 그 말은 제자들이 기도할 줄 몰랐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은 전통적인 유대교에서 자랐기 때문에 기도를 다 할 줄 알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면서 그들은 무엇을 느꼈습니까? 나도 모르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야 나도 저렇게 기도 좀 해봤으면 좋겠다. 나도 예수님처럼 저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충동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우리에게 기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지금까지 우리가 하던 식의 기도 말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기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세요 하고 요청한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자극을 받은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제자들은 평소에 두 가지 방향으로 자극을 받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평소에 가까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자극을 받았고, 또 하나는 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스스로 기도에 힘쓰고 애쓰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들은 자극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자극이 강한 분위기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기도해야 되겠다. 나도 기도 좀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까 하는 생각이 그들에게서 늘 떠나지 아니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극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기도의 자극을 받느냐에 따라 우리의 기도 생활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형제들을 가까이 두고 살면 아무래도 나 자신이 기도를 많이 하려고 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극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참 고된 문제들을 가지고 실험하는 형제들이 그 기도를 통해서 크고 작은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볼 때에 자극을 받습니다. 그런 형제들 가까이 있으면 나도 적은 문제를 만나든 큰 문제를 만나든 나도 누구처럼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자랑스러운 것도 없고 남에게 내보일 만한 것도 없는 평범한 생활을 하는 사람의 얼굴에 늘 기쁨이 충만하고 그 입에서 찬송과 감사가 떠나지 아니하는 모습을 볼 때에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밝게 살까?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알게 되면 그런 형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기도하고 싶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극이 옵니다. 밤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아내가 조용히 단정하게 앉아서 5분, 10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자리에 눕는 모습을 지켜보는 남편은 자기도 모르게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아내를 가까이 두고 있지 아니하는 남편보다도 훨씬 더 기도할 수 있는 가능성과 여건을 많이 갖게 됩니다. 자극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누구로부터 어떤 자극을 받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의 생활에 여러 가지 양상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도 기도의 자극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뭐니 뭐니 해도 제일 첫 번째 기도의 자극을 받아야 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들고 날마다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동안 얼마나 기도에 열심히 했는가 날마다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할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그는 죄가 없는 분이었습니다. 기도할 이유가 사실은 없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와서 계실 동안은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루를 살지 못하셨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못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분을 볼 때마다 우리는 기도의 자극을 받습니다. 제자들이 받았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받습니다. 하나님이요, 죄 없는 분도 세상에서는 기도했거늘 한 줌의 흙에 지나지 않는 죄 많은 부패한 인간인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뻔뻔스럽고 교만하다는 것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깨우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동안만 기도하신 분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하나님 나라에 승천하신 다음에도 그는 계속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날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이런 주님을 보면서 기도의 자극을 받고 살아야 합니다. 성경에 먼지가 툭툭히 앉을 정도로 선반에 얹어놓고 사시는 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의 자극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기도의 자극이 없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되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되면 나도 모르게 그 영혼이 시들시들한 화초처럼 병들어버립니다. 주님을 보십시오. 엎드려 기도하는 주님을 보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밤중에도 주무시지 않고 기도하시는 주님을 보세요. 날마다 한적한 곳에 나가서 이슬을 맞으며 기도하시는 주님을 보세요. 주님을 볼 때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기를 게을리하는 나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고 못되고 어떤 면에는 하나님 앞에 건방진 존재인가를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기도를 조용히 많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계십니다. 저는 그분들을 통해서 항상 자극을 받습니다. 그리고 늘 감사를 느낍니다. 어떤 시간, 어떤 기도, 모임의 형식에 얽매여서 드나드는 기도가 아니라 남모르게 골방에서 남모르게 자기 자신이 정한 기도의 어떤 스케줄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 형제 자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들을 두셔야 합니다. 이런 사람을 두세요. 다락방에서 기도 많이 하는 형제나 자매가 있으면 일부러 사귀십시오. 그런 분을 가까이 사귀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에게 유익이 옵니다. 교회를 드나들면서 기도는 도무지 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너무 가까이 두지 마십시오. 백해의 무익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런 사람들에게 자극을 주도록 하십시오. 저는 저의 선배, 후배, 목사님들 가운데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을 언제든지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언제나 저에게 깊은 강한 자극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볼 때마다 나도 저렇게 기도해야지, 나도 기도해야지 하는 생각을 항상 느낍니다.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을 가까이 두십시오. 여러분 아내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잘 때도 기도 안 하고 일어나도 기도 안 하고 날마다 화장대 앞에 앉아서 얼굴에 분이나 바르고 있으면 아이고 좋은 아내가 아닙니다. 또 남편이 또 부인을 쳐다보고 싱긋하지 마십시오. 하여튼 기도 많이 하는 아내를 가진 분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그 아내를 볼 때마다 남편의 마음에 기도의 샘이 솟습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도 집사람이 저렇게 기도하는데 나도 기도해야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아 집사람이 얼마나 기도 많이 하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길 주실 거야 이러면서 자기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아니하는 아내 어떤 면에는 초라합니다. 자극을 받으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는 바른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기도의 자극을 받는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배워야 합니다. 어린 자녀를 키워보면 어린 자녀가 주일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카드나 편지를 받습니다. 그러면 사리가 깊은 엄마는 애를 보고 예, 카드만 받으면 안 돼. 고맙다는 답장을 써야 한다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그 애는 그래 하고 가서는 무엇인가 쓰려고 연필을 들고 애를 쓰는데 나중에 가보면은 연필을 입에 그냥 물고 앉아서 엄마 뭐라고 써야 해? 어떻게 써? 하고 이제는 아주 쓰기가 어려워하는 모습을 봅니다. 대상이 벅찬 대상일수록 무슨 말을 어떻게 써야 하느냐 하는 것은 쉽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 드려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앞에 놓고 무엇을 말할 것이냐,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금방 답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타고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것이 원래 제격에 맞는 근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한다, 그분에게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어떤 면에 굉장히 어색하게 느껴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기도는 배워야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까?
기도의 가장 이상적인 모범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국민학교 3, 4학년 때쯤 되어서 제 주변에서 기도를 그래도 많이 하는 또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좀 한답시고 호들갑을 좀 떨던 때를 저는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꼬마니까 기도는 하고 싶은데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무엇을 기도할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 어떤 지식이 없습니다. 주일학교에서 뭐 그렇게 가르쳐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결국은 저의 기도는 전부 모방이었습니다. 100여 명 모이는 시골 교회에서 제일 기도를 많이 하기로 소문난 몇몇 여집사님들이 저의 기도의 모방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시간이나 철야 기도 시간에 가서는 그런 분들 가까이에 일부러 다가 앉아서 유심히 그들이 기도하는 것을 지켜보기도 하고 또 그들의 기도를 엿들어보면서 흉내를 내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 결과 저의 기도는 약간 이상한 스타일의 기도로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기도 많이 하기로 소문난 부인들에게 그 당시에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켜보니까 우선 저를 놀라게 하는 것은 그 부인들은 일단 기도를 시작했다 하면은 마지막까지 말이 끊어지지를 않는다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어떻게 된 노릇인지 일단 기도했다 하면은 한 시간을 하든 두 시간을 하든 1초도 끊어지는 법이 없이 쭉 이어가요. 어디서 그렇게 솟아나는지. 그래서 제 생각에 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면 말을 더듬거려서는 안 되는구나. 그리고 할 말을 잊어버려가지고 멍청하게 기다리고 있어서는 그건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이구나. 하여튼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 시작했다 하면은 마지막까지 일사천리로 말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어린 사람이니까 느꼈죠. 그래서 저도 엎드려서 기도를 시작하면 하여튼 말이 끊어지지 않아야 되니까 무슨 말이든지 주서대가면서 끝까지 이어보려고 애를 쓰던 그 모습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잘 배운 것입니까? 글쎄요. 잘못 배운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 부인들에게 또 하나 저를 놀라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기도 잘하는 부인들에게는 꼭 일종의 기도 가락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락이 있어요. 그 말을 남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은 신뢰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빠가 하면서 뭐 또록하게 기도하는 것은 전체가 앉아서 기도하는 자리에 그 신뢰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전부 그 소리만 듣게 되니까 그러니 자연히 이제 말을 흐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렇게 자 말을 이제 결국 흐리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기는 알지요 무슨 말인지. 그리고 하나님이야 뭐 문제 없이 다 알아들으시니까 뭐 전혀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남이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방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그 기도를 계속 날마다 몇 시간씩 하다 보니까 가락이 생겨요. 그래서 리듬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들으니까 아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저런 식으로 가락을 넣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는 저도 그 가락을 맞추어 보느라고 또 한참 또 법석을 떠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인들도 지켜보면 한 사람 예외 없이 기도 시간이 참 길었습니다. 한 번 기도했다 하면은 두 시간, 그저 새벽에 4시 나오면은 6시 일어나는 것은 대부분 뭐 일반적이고 보통 7시, 제가 잘 알고 있었던 20대 후반에 어떤 여선생님은 아침 9시까지 일어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아 하나님이 좋아하는 기도는 길어야 되나 보다. 그래가지고는 저도 한 번 앉으면 다리가 막 세리고 아파도 말이죠. 한 시간을 채워보려고 몸부림을 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인들의 기도를 보면 거의 예외 없이 잘 울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꼭 그 부인들은 울어요. 울고 눈물도 많고 그래서 제 생각에 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기도는 눈물이 많아야 되나 보다. 그래서 저도 안 나오는 눈물 짜느라고 또 한참 고생 좀 하죠. 그래서
이렇게 부인들을 모방하다가 보니까 기도가 참 기도를 열심히 한다는 데는 좋은 것을 배웠는데 그 외에 몇 가지 제가 배우려고 애를 썼던 것은 무엇인가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철이 들어서야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기도는 사람에게서 배우지를 못합니다. 기도는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했습니다. 제자들은 어릴 때부터 모두가 회당의 선생들로부터 또 가정의 부모로부터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를 배우면서 자랐습니다. 유대나라 아이들 치고 그런 교육받지 않고 자라는 아이는 하나도 없습니다. 당시 유대 랍비들은 기도에 대해 매우 자상한 규칙과 절차를 만들어서 어린 자녀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예를 들면 기도할 때 옷을 어떻게 입어야 한다는 것을 정해놓고 가르쳤고 기도할 때 자세는 어떻게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심지어는 기도할 때 몸을 좌우로 어떻게 흔들며 앞뒤로 어떻게 흔드는 것까지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톤을 넣어서 기도가 아주 듣기에 좋은 어떤 그 소리가 되도록 또 가르쳤습니다. 또 기도하는 시간은 하루에 적어도 세 번 정도는 기도하라고 가르쳤고 그리고 장소도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 기도할 때 함부로 입을 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18가지의 기도문을 만들어가지고 그것들을 철저하게 외우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무엇이 기도인가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 아는 사람들이요. 기도하는 생활에 젖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도 모습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우리가 이때까지 몸에 배이게 배워왔던 기도하고 다르다 하는 거 배웠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몇 마디 외우는 기도가 아니요. 소리를 내서 흔들흔들하는 기도가 아니다. 주님의 기도에는 뭐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주님이 만난다는 것을 그들은 역력하게 알 수 있었고 예수님은 억지로 틀에 박힌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자기의 전 인격이 하나님 앞에 물 쏟듯이 쏟아지는 기도를 하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기도야말로 하나님과 실제적인 만남이었고 실제적인 축복이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실제적인 은혜를 받는 시간이었음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저렇게 좀 기도할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보면은 너무 형식화되었는지 모릅니다. 기도를 너무 오래오래 하는 습관에 젖어 있다가 보니 오늘 우리의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는 만나지 못하는 기도인지도 모릅니다. 마음이 없는 기도인지도 모릅니다. 적당히 때우는 기도인지도 모릅니다. 이와 같은 기도에 젖어 있는 우리라면 분명히 주님으로부터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다시 배워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무엇이 진짜 기도며 그 기도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유일한 권위자요 또한 유일한 모범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요청에 따라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기도문은 그 자체가 완전한 기도입니다만은 동시에 모든 기도의 기초가 되고 지침이 되는 완전한 모형이라고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기도문 그 자체가 완벽한 기도이기는 합니다만은 그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이유는 그것만이 완벽한 기도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 기도가 모든 기도의 기초가 되고 지침이 될 수 있는 모형이라는 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마다 주기도문을 고개에 담아서 찬송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름다운 찬송입니다. 또 우리 대부분은 주기도문을 다 외웁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두 번씩은 주기도문을 주님 앞에 가지고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 자신이 알게 모르게 깊은 함정에 자주 빠지는 것을 봅니다. 주기도문이 만들어 놓은 함정입니다. 그 함정이 뭐냐 하면 주님이 마태복음 6장 7절 이하에서 엄히 경고한 중언부언의 기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중언부언의 기도는 빈말을 많이 하는 기도입니다.
제가 본 어느 집사들처럼 그냥 말을 주서대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실사이 없이 말을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된 말을 이어가야 된다고 하는 강박관념에 끌려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와 같은 기도를 금했습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이 우상 앞에서나 하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기도를 주기도문을 가지고 합니다. 주님이 중원부원하는 기도를 못하게 하기 위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6장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중원부원하는 기도 못하도록 하기 위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었는데 우리는 엉뚱하게 주기도문을 가지고 오히려 중원부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현실에 빠져 있습니다. 아침이면은 불행하게도 교회 근처에서 연불 소리가 들립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똑같은 말을 수십 번 반복합니다. 저도 알아요, 이제 하루 들어서. 수십 번 반복. 그래서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데서 자기 체면에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흔히 우상 앞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일체 금했습니다. 이방인과 같이 중원부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기도문을 너무 잘 알고 있고 너무 많이 외우다가 보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양심적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주기도문을 외우는 사람이 꼭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 우리는 자백해야 합니다. 주기도문을 여러 번 외운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깨꼬리 같은 아름다운 목소리로 주기도문 송을 완벽하게 불렀다고 해도 그 부르는 사람이 꼭 기도한 사람이라고는 우리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주기도문이 우리의 기도를 중원부원하게 만드는 위험을 안겨준 데 대해서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주신 목적은 암송하라고 준 거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주기도문을 가지고 암송했다고 하는 흔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신약성경에. 그리고 신약성경에 보면 어떤 기도문을 틀에 박히듯이 항상 암송하는 거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기도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마음에도 없이 그저 연불 외우듯이 하나님 앞에 같은 기도를 계속 그저 반복하는 것으로 일관하는 기도를 성경은 굉장히 혐오합니다. 주기도문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2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그 다음에 다 같이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런 식으로 기도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해라. 이 말은 주기도문을 꼭 그대로 한자 빼지 말고 외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기도문을 근거해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하는 것을 배우고 어떠한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배우라 그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주기도문은 모든 기도의 뼈대가 됩니다. 이 뼈대를 놓고 거기에다가 살을 붙이는 것은 우리 처지입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뼈대를 기도의 뼈대를 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살을 붙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보세요. 어떤 면에는 주기도문은 예수님의 기도인데 그 기도를 한번 보시라고요. 하나님께서 가장 마음에 원하고 하나님께서 항상 마음에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금방 드러납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금방 알아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그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이요. 자기의 뜻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성취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는 뜻임을 주기도문을 통해서 금방 압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서 밝혀주신 그 뜻에 일치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나의 어떤 요구를 들고 들어가서 끝까지 그 요구를 관철하겠다고 하는 어떤 몸부림이 기도가 아니라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큰 뜻들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 뜻에 맞는 기도를 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그거 위해서 주기도문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우리 자신의 기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기도문을 보면 꼭 세 가지 대표적으로 가르쳐줍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가 세 가지 기도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웁니까? 나의 기도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라는 것을 알고 드립니까?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를 많이 체험합니다만은 제가 볼 때 기도할 때마다 느끼고 체험하는 거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입니다. 온 세계 사람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시간만에 대한민국에 기도하는 사람이 수십만 명 될지도 모릅니다. 엄청난 사람이 한꺼번에 그냥 하나님 아버지하고 매달리고 찾는데 하나님이 무슨 재주로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십니까? 아무리 현명한 왕이라도 세 사람 이상 놓고 상담은 못합니다. 하나님은 한꺼번에 모든 사람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전능하신지 나에게는 마치 어떻게 느껴지는지 알아요? 다른 사람 기도는 하나도 듣지 않고 내 기도만 듣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만큼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나의 심씨 여러분 간증 기억납니까? 그분이 처음에 예수 믿고 철이 없을 때 한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너무 많은 사람이 기도한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기도는 하나도 하나님 귀에 들어갈 것 같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그랬다죠. 하나님, 내 이름은 나예심이에요. 그리고 우리 집 주소는요, 강남구 서초동 569번지 지능아파트예요. 하나님 잘 알고 계시라고요. 하고는 자기 소개를 다 하고 기도했다고 그러죠. 그래야 자기 기도가 좀 하나님 귀에 들릴 것 같아서 그랬다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을 너무 모르니까 그런 재미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합니다. 우리의 기도 다 듣습니다. 믿습니까? 기도하는 자와 함께 앉습니다. 기도해야 할 사람이 기도하지 아니하면 영적 실어증에 걸립니다. 영적 실어증. 그 사람 기도시켜보면 알아요. 말이 잘 안 나와요. 벌써 실어증에 걸린 거예요. 하나님, 귀하께서는 이 사람의 기도를 꼭 들어주심을 제가 잘 알고 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 것을 사료되오며 말이 안 나와가지고 막 그냥 막 이 말 저 말 주어도 되는 거 보면 아이고 실어증에 걸렸구만 하고 느낍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면 하나님에게 대화하는 법도 몰라요. 기도 안 하면 영적으로 무감각해집니다. 기도하십시오. 시편 145편 18절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시편 116편 1절 2절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머리 숙입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드립니다. 잘 생각하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시여 이 시간 머리 숙인 귀한 자녀들의 마음에 나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다고 하는 강한 자극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 주여 기도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자신만만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건방지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죄 없는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도 세상에서 기도하셨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돌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이 올바른 기도인가를 배우게 하옵소서. 주님이 하시는 그 기도 나도 하고, 주님이 그 기도를 드릴 때에 은혜 받았던 것 나도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항상 활짝 열려 있게 하시고, 눈을 뜨고 있든지 눈을 감고 있든지 길을 가든지 앉든지 어디서든지 우리는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아름답고 복된 거룩한 기도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기도로 충만할 때에 비로소 우리 세상에서 비록 고달픈 일들이 많아도 우리는 찬송할 수 있사오며, 주님 앞에 늘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려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 그 어느 곳에 가서도 항상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자로서 생활할 수 있사오니 기도하게 하옵소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